9번, 분수를 나타냈을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16을 16, 7 이렇게 됐지. 이거 아까 선생님 했던 건데 16은 2의 몇 승? 네, 4승이죠. 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10이 될, 10에 몇 승으로 되려면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같이 곱해줘야 10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지. 네. 5 몇 개 곱해줘야겠어. 최대한 만들어줘. 5 몇 개? 요 맞춰줘야 된다고 그죠? 개수 요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 2가 4개 있으니까 5 몇 개? 4개. 5 4개. 그럼 얘 분자 분모 똑같이 5 4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10에 4승 분해 7, 네 하세요. 7 곱하기 5에 4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은 A 최소 7 곱하기 5의 4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번이요.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라고 했죠. 유한소수가 되려면 2나 5 말고 다른 수가 근데요, 없어야 돼. 77 아니에요? 그 최대가요.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이지? 그럼 N 최소가 20이고요. N. 최대가 55. 그러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일단 n은 11을 갖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 두 자리 자연수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랬죠. 그럼 최대값은 뭐야 99잖아. 네. 최소값은 11이고 네. 둘 더하면 100 몇이야? 110? 이지 110. 아. 이해됐어? 네. 어. 77은 뭔가? 근데요 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1은 15 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99 곱하는 건 그 분모의 9가 남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모에 왜 9가 남아? 2 곱하기 5 곱하기 11 7 곱하기 99를 했어. 아, 분자로 네네. 가지. 네. 자, 11번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요. B분의 A는 0.63이야. 네, 이거 gx분 fx는 연속 아니죠? 리미트 fx랑 리미트 gx가 연속이에요. 네. 근데 리미트 gx분 fx는 연속 아니죠? gx가 아니죠? gx가 0만 아니면 돼. gx가 네. 0으로만 안 가면. 그쵸. 네. 근데 그냥 네. 어. 알 수 없지 않아요?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거 답지 봐. 답지 나와 있어. 그거 외워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가세요. 얘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99분의 63이죠? 네. 네. 그러면 거기까지 나왔어요. 이해됐어? 네.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얘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3분의 2. 아, 뭔 소리야? 얘 서로 역술치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 뒤집으면 근데 이거 되잖아. 3으로 나눴어요. 알았어. 근데 얘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A, B 서로 바꾸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63분의 9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이요. 네. 그러면 약분을 해봐. 20 7분의 1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7 곱하기 3이네. 한 번 더 약분 되네요. 7 곱하기... 7분의 아. 11 맞아 맞아. 7분의 11 맞아. 선생님이 두 단계로 한 거야 그냥. 네. 11을 이제 7로 나누겠어요. 7 1 7 4 7 5, 35 5죠? 7, 7에 49 1 1 남죠? 또 7 1 1, 7 3 10. 3 남죠? 3 남으면 7, 4, 28 2 남네. 왜 이렇게 길어? 7 2 2, 14 6, 6 남네. 7, 8에 56 길다. 그럼 4 남죠? 아 7 1.571 1.571428 콤마 5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네. 네. 그래서 1.571428 한 다음에 땡땡 이렇게 써주시면 돼. 네. 네. 와 어렵다. 그냥 나누면 돼. 좀 길게. 12번 다음 식을 계산하여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0.07 이렇게 하는 거죠? 왜 0.07? 얘 소수로 나타낸 거야. 7에서 10의 제곱이 분수. 아, 0.07 맞아요. 네. 그럼 얘는 0. 몇이야?
0.00007 0007까지고요. 두 개 더 늘어났잖아. 네. 그죠? 얘는 0.00007. 그렇죠. 얘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5.070707 이렇게 계속 가겠네.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07 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얘 99분의 507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죠. 502 99분의 502. 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뭐 더 안 나눠지지? 네. 7이니까 네.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는 것 같아. 다 502 밖에 맞는데요. 몰라가지고. 자, 13번이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자 말에 첫째 자리부터 30번째 자리. 와우. 그럼 얘 또 해보자. 21분의 8 이렇게 된 얘는 3 곱하기 7 8이네. 얘 그냥 나눠야겠다. 8을요 21로 나누겠어요. 0. 그러면 3 6 3 1 7 이렇게 되죠. 5 0.3 아니에요. 그러니까 0.3이에요. 아. 5 7 7 8 8로 해야겠다. 8 16 8 그럼 2 남네요. 그러면 얘는 0. 점 하나 더 가서 200. 0에서 9, 2, 18, 9. 그러면 1, 1 이렇게 남죠? 네. 5, 1, 0, 5, 5, 0, 5. 뭐였지? 그러면 2, 49. 그럼 4, 8. 그러면 8. 이 땡땡 나왔네요. 네, 다시 돌아가네. 그래서 0.380952 땡땡 이렇게 된다. 네, 근데요. 근데 소수점 자리 30번째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8부터 가니까 그 3은 제외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몇이니? 8. 아, 예. 처음부터 돌아온 건데? 네, 처음부터 맞아요. 맞잖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죠? 그러니까 30번째 자리면은 얘가 30번째로 끝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3. 그러면 자리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몇 번 반복되겠어? 이게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몇 번 반복돼? 30. 다섯 번 반복돼. 아, 다섯 번이요. 네. 그러면 얘 다 더하시면 3 더하기 8은 11, 9 더하면 20, 25, 27이죠? 네. 27을 다섯 번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어요. 35, 135. 135 이렇게 구하면 돼. 14번이에요. 어렵다. 분수. 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비분의 7이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540분의 A.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 5로 약분해. 5, 1, 0, 8. 그죠? 2. 그러면 9, 1, 2, 4, 3이니까 얘는 2의 제곱, 3, 3개,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분의 a 이렇게 된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려면요, 3의 세제곱이 없어져요. 아니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지. b분의 a 분수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로 나타난다.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없어지네. 네. 그러니까 a는 3의 3승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근데 얘 7도 갖고 있지. 곱하기 7도 갖고 있고 또 뭐를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가장 작은 자연수는요. 근데 이거 이게 끝 아니에요? 이게 끝. 얘가 없다 치고 그러면 얘는 27 곱하기 7 이렇게 49. 됩니다. 얘가 100, A죠? 189. 7이 14. 89는 A다. 이렇게 된다. 그때 B의 값은요. 그러면 얘가 없어졌을 때 없어지니까 2의 제곱 5 이렇게 되는 거지. 4, 5, 20이 됩니다. 얘가 B.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센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 너무 어렵던데요. 15번 어떤 양수 x에 대해서요 0.5 땡을 곱해야 될 걸 잘못 보고 0.5를 곱했더니 1.2의 차이가 생겼다. 어떤 양수 x에다가요 곱하기 0.5를 곱했더니 얘가 어떤 값이 나왔어. 근데 원래는 x에다가 0.5 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이 나왔어. 근데 얘랑 얘를 빼면 어떤 게 더 크니?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크죠. 그죠. 얘 구분의 얘가 얘에서 얘를 빼면 세모 마이너스 네모는 1.2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똑같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 그럼 0.5땡 x 빼기 0.5x는 1.2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 돼? 아니요. 얘가 원래 아 이해 돼요. 네네 이해 돼요. 얘가 세모잖아. 그지?
그럼 얘는 9분의 5 x 마이너스 10분의 5 x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이다. 괜찮아. 제가 작았어요. 근데 야 이거 봐, 빨리 집중해. 그럼 얘는 5x, 5x를 묶어. 네. 5x. 그럼 얘는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얘는 1.2. 얘 통분해서 문제 풀어야겠다. 90. 90분의 1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5x 곱하기 90분의 1 이렇게 된다.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요. 18 이렇게 되네. 네. 그래서 x는 18, x는 x 곱하기 18분의 1은 1.2니까 x 다시 10분의 12 x 곱하기 18분의 1은 1.2지? 네. x는 11.2 곱하기 18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양분의 18을 곱해서. 아, 네. 그죠? 양분의 18 곱하면,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18. 네, 양분의 18 곱하면요. 네. 18x 아니에요? 이 약분 안 해줘. 아, 해줘요. 이거 해주려고 18 곱한 건데. 아. 네. 그래서 36, 18. 그러면 216인데, 21.6. 이렇게 나오네요. 네. 오늘 과연 X는 이게 답일까요?